집에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는 패스트푸드 배달 음식 많이 주문해서 드실 텐데 그 이면에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계속된 배달원들의 사망사고 때문에 폐지된 것처럼 보였던 패스트푸드점의 배달 시간제 슬그머니 부활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또다시 죽음의 레이싱으로 내몰린 배달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 들어보죠. 인터뷰 대상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어떤 배달 업종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네,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일한 지는 6개월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6개월 동안 이제 근무를 하신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 근무를 하시면서 이 배달 시간에 압박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는데 이 네. 배달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제 우선 고객이 네, 배달을 주문하게 되면 바로 이제 알람이 울리면서 30분의 타이머가 떠요. 이렇게 바로 카운트다운이 딱 그 1초씩 그렇게 떨어지는 게 바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배달원들에게도 뭐 시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보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제 30분 안에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그렇게 네. 만약에 시간을 엄수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30분 안에 배달을 못하게 되면 어떤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게 계속 떨어지나 봐요. 예, 예.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 본사에서 고가점주나 이제 매장을 평가하는데 그 매장의 간부나 그런 분들이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압박을 넣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점장이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30분 안에 빨리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네, 네. 어떻게 압박을 넣느냐 하면. 예. 보통 이제 본사에서 정해놓은 거는 이제 배달 한번 갈 때 한 건씩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집 3집 거를 같이 나와서 하게 되면 제일 마지막 집 거는 뭐 음식이 이렇게 식으니까. 예. 네, 그거를 무조건 한번 배달 나갈 때 한 집만 가도록 그렇게 본사가 정해놨는데 예. 이제 실제로 매장에서는 이제 두 집, 세 집 거를 묶어서 이렇게 이거 세 개를 갖다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진짜 준법주행으로 하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배달 노동자한테 예. 이제 범법 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네. 도로에서 막 신호도 안 지키고 그냥 바로 쌩쌩 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를 사람들과 같이 건너거나, 예. 저쪽에 인도로 오토바이를 달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신호 위반을 하거나, 80km, 90km 이렇게 달리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환경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야간에도 배달하실 때 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더 위험하실 것 같은데요? 야간에 배달을 하게 되면, 그 음주운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래요 이제 야간에 이제 야간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신호 위반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예예 예. 이제 우리 그 야간 같은 경우는 매장의 1, 2층을 다 배달부 혼자서 이제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하다가 또 배달 뜨면 배달을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 그 배달부는 마음이 이제 급한 거죠 아 빨리 배달 갔다 와서 청소를 끝내야지 제가 제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막 마음이 급해져서 그렇게 빨리 배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배달도 하랴 또 배달 네. 시간도 지키랴 청소도 하시랴. 아 진짜 죽겠어요. 예 그래요. 참 그렇게 고되게 일하시고 밤에 일하시면 또 네. 위험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난 6개월 동안 위험했던 순간 네. 없으셨어요? 그 진짜 아찔한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죽을 뻔한 그런 순간이 많은데 얼마 전에는 예 이제 뭐 저 울산 쪽에서 그 배달 노동자가 예. 죽었다고 그날 일하는 날이었는데 예예 예. 진짜 막 두 개 세 개 묶어서 그렇게 보내는 거를 몸이 안 좋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하 한 건씩만 그렇게 가고 했는데 예예 예. 그래요 아 그 현장 배달 업무 하시면서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또 공포감도 네. 느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사고 나서 죽을까 봐 막 무서운데 결국 또 안 하면 굶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위험한 그런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이게 잘하셔도 걱정 못해도 걱정이네요, 진짜. 네. 그러면 또 배달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이죠. 손님 이제 집에 갔을 도착했을 때도 또 이게 좀 불친절하게 또 물건 받으시거나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없으세요?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막 그러니까
다시 가져온다고 그렇게 하는 손님도 있으시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이제 돈이랑 또 다른 걸 같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닐봉지를 같이 주시는 게 뭔가 싶었는데, 예.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밖에 가는 김에 버려달라고 하하. 하고, 네, 그런 손님도 있고, 정말 진짜 상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네. 음식을 주문하시면서 무슨, 그죠? 종부리듯이 그런 건 참 너무하네요. 네네. 참,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고를 당하시면 말이죠? 이제 보험 네. 처리라든지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한 요구도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예전에 뭐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산재 처리가 되게 껄끄럽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산재 처리를 했던 그분은 그 뒤에 다 회복해서 다시 일을 하는데 예. 근무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힘들게 일을 하시는 네. 아르바이트생들의 입장을 모르시고 또 너무 난폭하게 네. 운전한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참 정말 답답해요. 그냥 참 느리게 가면 그렇게 손님한테도 욕도 먹고 이렇게 신호위반 같은 걸 하면서 급하게 하면 예. 경찰 오토바이에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예. 때는 참 하루 일하는 게 다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만약에 그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매장에서 돈을 내주는 게 아니고 벌금을 냅니다. 네. 아, 아르바이트생들이 벌금을 네. 내게 돼요. 네. 아, 그럼 참 그 너무 어렵네요. 자, 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이 패스트푸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이거 이 음식은 먹기 싫다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요. 아, 정말 패스트푸드 그 대형 패스트푸드점들이 정말 이 사람들은 사람보다 이윤을 남기려고 정말 하는구나. 그냥 진짜 이윤이 진짜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참 일하시면서 힘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네. 또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 아르바이트생 네. 입장에서 최소한 이런 환경으로 됐으면 좋겠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근무자 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근무자 수를 늘리게 되면 서두르지 않게 안아도 되잖아요. 예. 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네, 노동의 가치를. 네. 예예. 또한 안전도 보장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네, 전해주셨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예예. 예. 오늘도 뭐 일을 하실 텐데 또 안전하게. 네. 또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직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